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축제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대상. 예. 아, 여러분들, 네. 제 욕이에요,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보고 싶었죠? 저희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뭔가 이 함성을 들으면서 이 한국에서 되게 오랜만에 공연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저 또한 뭐 앞에 친구들이 너무나도 좋은 말들 많이 해줘가지고 부산 콘서트가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준이 형, RM 형이 좀 말했지만 저희 부산 콘서트 남아있잖아요. 저희 거기서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대상 받은, 아미한테 받은 이 선물 저희가 부산 콘서트, 부산 콘서트에서 받겠습니다. 아, 제가 방금 귀에 전기가 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왔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막내 정국이가 마지막으로 대상에 감사드리고 너무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가족분들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행복한 날 가득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행복한 날 가득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 씨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이건 물어봐야 되겠대요. 아, 부산 콘서트에서 네. 기대할 만한 또 포인트를 하나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야. 저희 아니야.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왜 계신 분들만 아셔야 되고 비밀 지킬 거죠. 네. 부산 콘서트에 그 특별 출연으로 BTS가 나오거든요. 야, 이거 멤버지만 죄송합니다. 넘기도 되게 못 참아.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열심히 뭔가 달리겠죠? 네, 그냥 콘서트만큼 그냥 진짜 부서져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네. 진짜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뭐 어떤 무대가 있나 봐요, 그죠? 그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군대를 넘어 정말 세계 탑 아티스트로 입지를 굳건히 한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대상은 방탄소년단의 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너무 넓어서 안쪽으로 앉으셔야 되니까 남자 그룹분들이 좀 앞쪽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자 아이돌분들이 좀 앞쪽으로 좀 숙여주시고 앉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일을 조금 앉을게요. 전현무 씨 조금 앉을까 봐요. 서현은 옆으로 서 있어. 자, 조금만 앉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펼쳐질까 봐 안으로 좀 들어오실래요?
저희 출연자분들, 관객분들한테 인사하고 바로 나갈게요, 바로. 자,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 자, 출연자분들, 들어오신 쪽으로 바로 나갈게요. 이쪽으로 나갈게요, 이쪽으로. 자, 출연자분들 이제 밖으로 퇴장하겠습니다, 밖으로. 네, 바로 나갈게요. 자, 저희 관객분들, 자, 퇴장하실 건데, 스탠딩에 계신 분들은 좀 이따 퇴장하실 거니까, 스탠딩 분들 좀 기다려 주십시오.